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일M 카메거진의 박명호입니다. 지난달 국내 수입차 시장의 1위는 벤츠가 차지했습니다. 벤츠는 지난해 신형 E클래스가 인기를 끌면서 수입차 업체 최초로 5만 대를 넘어섰는데요. 이 같은 E클래스의 인기는 올해에도 이어져 2개월 동안 약 6,700여 대가 팔리면서 벤츠 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BMW가 신형 5시리즈를 출시하면서 벤츠 E클래스 타도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벤츠 역시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8번째 모델인 최고급 가솔린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바로 이 가솔린 모델 중 최고급 모델인 E400 4MATIC입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품격 있는 드라이빙을 즐기고 럭셔리한 인테리어로 감각적인 멋을 실현시켰다. 여기에 진부한 최첨단 기술로 강렬한 주행 감각까지 업그레이드. 프리미엄 세단만의 우아한 멋은 기본. 미래적으로 진화한 주행 기술까지 품은 더 뉴 E400 4MATIC. 네, 이번 10세대 더 뉴 E클래스는 전면부가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됐습니다. 전통적인 벤츠의 그 고급스러움을 나타내는 그 익스클루시브와 다소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그 아방가르드 모델 두 가지로 출시가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시승한 모델은 그 전통적인 우아함을 살린 그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이번 10세대 E클래스의 전면적인 특징은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다소 각진 형태가 아닌 둥근 형태로 디자인을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웅장하고 고급스러움을 더욱더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면부의 그 다소 커진 그 그릴과 함께 그 가운데에 위치한 스타 엠블럼이 벤츠 전통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C클래스와 비슷하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한 단계 위급인 S클래스와 그 비슷하게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S와 E, C로 이어지는 패밀리 룩을 완성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전면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헤드램프인데요. 84개로 구성된 LED 헤드램프와 함께 다소 물결 무늬의 그 주간 주행 등을 통해서 벤츠의 고급스러움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멀티빔 헤드램프 기능이 적용이 돼서 운전자가 방향을 조절하거나 혹은 안개나 비가 올 때 빛의 강도를 더욱더 그 좋게 해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그런 최첨단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이 밖에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소 그 스포츠함을 나타내는 그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중형 세단의 고급스러움과 함께 스포츠 세단의 느낌도 한층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10세대 E클래스는 특히 이전보다 전폭과 전고는 낮아졌지만 전장은 길어지면서 더욱더 스포츠 세단의 느낌을 더욱더 강조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측면부 디자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면부부터 후면부까지 쭉 이어지는 캐리퍼 라인을 통해서 전통적인 중형 세단의 중후함과 함께 이 전체적으로 스포츠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고요. 루프 같은 경우에도 그 크롬 디자인을 통해서 더욱더 중형 세단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후면부 디자인 역시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둥근 디자인과 각종 캐릭터 라인을 통해서 전면부와 함께 더욱더 웅장하고 중형 세단의 느낌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벤츠 전통의 날개 모양의 리어 램프와 함께 하단부에 크롬 디자인을 적용한 그 머플러를 통해서 중형 세단의 고급스러움과 함께 스포티함 역시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세단 특유의 중후하면서도 날렵한 디자인으로 클래식한 멋을 살렸다. 길어진 전장과 휠 베이스로 역동적인 이미지를 추구. 전면부 84개 LED를 이용한 멀티빔 헤드라이트로 미래적 디자인과 안전성을 강조하고 전면부에서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으로 우아한 멋은 물론 안정적이면서도 날렵한 스포츠 세단의 멋을 더했다. 후면에 풀 LED 테일라이트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하고 범퍼의 듀얼 머플러는 고급스러운 멋과 역동적 날렵함을 동시에 드러냈다. 네, 저희가 이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벤츠 10세대 E클래스의 실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능 역시 이 한 단계 위인 S클래스와 비슷한 디자인을 갖추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행기 좌석과 같은 에어벤트를 통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이 E400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과 다르게 최고급 모델인 만큼 이 디지뉴 트림이라는 디자인이 적용이 돼서 더욱더 중형 세단에서 느낄 수 있었던 이 고급스러움을 더욱더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이라든지 센터 패시아 이쪽 부분에 이 블랙 하이그로시와 다소 이 줄무늬 모양의 특히 블랙 하이그로시를 적용을 해가지고 기존과 달리 확실히 한 단계 더 고급스러움을 배가시키는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형 E클래스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역시 바로 이게 센터 패시아인데요. 센터 패시아가 S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 패널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좀 모아져서 굉장히 시인성과 함께 조작의 편리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스티어링 휠에 위치한 그 컨트롤러가 누르거나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약간 슬라이드 방식이어가지고 이 벤치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고급스러움을 더욱더 배가시킨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가운데 위치한 센터 패시아에 위치한 12.3인치의 패널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연비라든지 차량의 상태 그리고 내비게이션 등 그런 부분에 모든 기능들이 쉽게 들어가 있어서 운전자의 시인성은 물론 조작을 편리하게 이렇게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밖에 센터 패시아의 공조 컨트롤러 역시 굉장히 심플하게 변했는데요. 가운데에 위치한 아날로그 시계와 함께 벤츠 그리고 중형 세단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우아함을 더욱더 배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기판 역시 이전과 달리 굉장히 최첨단의 계기판으로 바뀌어서 시인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벤츠의 또 그 고급스러움을 배가시키는 기능 중에 하나가 야간의 그 실내 조명인데요. 그 실내 조명 장치인 앰비언트 라이트는 양산차 최대인 64가지의 색상을 취향대로 설정할 수 있고 밝기 조절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벤츠만의 고급스러움을 더욱더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고급 소재로 더욱 편안한 실내 공간을 연출하고 이례적 디자인의 센터 페시아로 세련된 멋을 추구했다. 12.3인치 와이드 스크린 코핏 디스플레이에는 내비게이션은 물론 다양한 자동차 정보가 탑재, 운전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풀 LED 기술이 접목된 앰비언트 라이트는 차량 내부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무엇보다 운전석과 보조석, 뒷좌석의 개별 온도 설정이 가능한 서머트로닉 3존 자동 에어컨디셔너 기능은 센서를 통해 설정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네, 저희가 이제 실제 도로 주행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그 국내 출시된 벤츠 E클래스 중에서 가장 최고급 모델인 E400 모델입니다. 그 벤츠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 그 13개의 이제 트림을 내놨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그 2000cc급 엔진, 그러니까 다운사이징 엔진을 하면서 그 마력은 좀 높이는 그런 그 모델들을 출시를 했는데, 이 400과 그 디젤 모델에서 최상급 모델인 E350D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3000cc급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E400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3000cc급 그 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됐는데, 그 최대 출력은 333마력, 최대 토크는 48.9의 이제 힘을 발휘합니다. 최근에 이제 고가의 차량들, 가솔린 차량들 위주로 해서 약 3000cc급 엔진을 좀 많이 탑재하는데, 이전 모델 역시 3000cc급 엔진을 탑재했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는 그냥 크게 차이는 없는 듯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오랜만에 이 2000cc급 세단을 타다가 3000cc급 세단을 타니까 확실히 확연하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라든지 주행 성능은 정말 오랜만에 이 만족스러운 주행 성능 느끼는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컴포트 모드로 이렇게 좀 달리고 있는데, 요 다이나믹 그 모드 네 가지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모드로 바꾸면은 이 주행 모델에 따라서 이 디스플레이 패널도 좀 바뀌는데, 보면은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이렇게 있는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보면 지금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엔진의 성능이나 지금 치고 나가는 속도가 갑자기 확 달라집니다. 다소 그 스포츠카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감성까지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서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 글쎄요, 이 벤츠 E클래스에서 기존에 느낄 수 있었던 감성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좀 감성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E400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기능 중에 하나는 역시 그 구단 변속기, 그리고 그 서스펜션이 좀 힘 배분을 좀 알아서 조율한다는 것 같게 또 4륜 구동 시스템까지 이게 함께 좀 탑재가 돼 있어서 주행할 수 있을 때 코너링이나 이런 힘의 배분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조절해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코너링 할 때도 약간 좀 뒤가 좀 늦게 따라오지 않냐라는 기존 모델과 기존의 뭐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냐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사실 E400을 통해서는 코너링 할 때 굉장히 코너링이 부드러워서 그런 부분까지도 확실히 최상의 모델인 만큼 만족감이 높지 않냐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 E400에 멀티 챔버 시스템이 좀 적용이 돼가지고 힘에 따라서 알아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배분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뭐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아서 이 E400 그 제가 기존에 한 E300을 몰았을 때랑 좀 다른 점은 굉장히 E300보다 확실히 차량이 더 묵직하고 도로에서 더 이렇게 붙어서 간다는 느낌이라든지 노면 흡수 그리고 그 노면의 그 소음 같은 경우에도 뭔지 모르게 한 단계 더 이렇게 높게 한 차원 높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동 구단 변속기가 기본 장착. 최대 출력 333마력에 최대 토크 48.9로 강력한 주행 성능을 자랑하고 멀티 체인버 시스템으로 주행 상황에 따른 즉흥적 서스펜션 변경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과 안전 시스템이 결합, 보다 안전한 드라이빙을 실현시켰다. 혁신적인 최첨단 기술로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드라이빙을 추구한 더 뉴 E400 포메틱. 전통적인 품격에 미래적 기술의 완벽한 조화. 이제 최고급 중형 세단의 품격 있는 드라이빙을 즐겨보자. 벤츠는 최근 디젤 모델의 최고급 모델인 E350D와 중형 모델인 E220D 4MATIC 등 추가 라인업을 완성하면서 전체적으로 13개의 모델을 국내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벤츠의 라인업 완성은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뜨거운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BMW와 계속해서 뜨거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솔린에서 느낄 수 있는 정숙함과 강력한 주행 성능, 그리고 벤츠만에서 느낄 수 있었던 우아함을 얻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한번 이 E400을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